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책은 철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매우 진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인 차라투스트라가 산에서 10년을 고립하여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서 그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과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하며 살지만 이제는 인간관계와 문명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니체는 자기 존재와 적절한 행동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삶과 죽음,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전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치주의나 긍정적 철학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사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니체의 철학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자신의 모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의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궁금하네요. 함께 토론하며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